예, 고용노무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예.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 발언인지 아세요? 장관, 누구 발언인지 아세요? 죄가 있네요. 23년, 13년에 예, 토론회에서 장관께서 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봉사자로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바뀐 거죠. 생각은 그대로입니까? 생각도 같습니다. 생각은 과거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노조법 2조, 잠깐만요. 노조법 2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상식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발의한 소위 사용자 정의 개정안은요, 소위 말하는 모든 원청을 사용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이게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예, 그러니까. 말이 자, 굉장히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든 원청을 사용자라고 하자라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청, 뭐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 싫다면 하청업체나 하청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청업체나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해서 소위 말하는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장관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발의한 법안은 매우 상식적 법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교섭과 파업으로 날샌다. 국가경제 파탄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요.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보수정당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노동법 개정 당시마다 항상 이렇게 왜곡 선동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매우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갖다가 규제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청 노사관계 굉장히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자꾸 가능하지 않은 어떤 허상을 제시하면서 국민들 선동하시면 안 됩니다.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고요. 자, 법안 하나 띄워주실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민법 761조 정당방위 규정입니다. 1항의 전문 한번 보세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한, 지금 김주영 위원께서 발의한 3조 2항 한번 보세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죠? 확인했습니까? 잠깐만요. 예.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 요거를 신설하자고 하시는 거죠? 예.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게 거둑이 사용자의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와, 예. 왼쪽에 있는 민법의 정당방위 조항하고 동일합니다. 저희가 저 민법 확인해 조항을 참고해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요, 부득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모호하다 이러는데, 장관께서는 아닙니다. 내용도 제대로 검토 안 하시고, 무조건 선의로 모호하다, 명확성 배상할 원칙 반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잠깐만요. 말인데. 민법 조항, 정당방위 조항은 유연성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 따온 노동조합법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도 안 보시고, 내용도 안 보셨나 봐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문제지요. 어저께 저 마지막에 박정현하고 몇 답변해 분이 막 주시고요. 자, 3조의 2를 보시면요.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 권한 규정을 우리가 신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장관께서 현장에 있을 때 예전에는 노사관계가요. 합의 교섭 타결하면은 민형사 면책, 징계 면책 하면서 다 종결했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도 이념 노사자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분만 주십시오. 네,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지도 이념에 따라서 노사자치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안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노사 합의 타결해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 면책을 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항상 얘기 꺼내는 게 요새는 배임죄에 걸린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면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예. 재량 규정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배임의 임무 위배 행위가 안 되도록 여지를 주자는 겁니다. 노사 자치를 좀 제고하자는 겁니다. 이런 조항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예.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지금 부진정 연대 책임의 완화 조항 관련해서도 계속 반대를 하시는데요. 헌법의 대원칙은 책임주의입니다. 예. 어떤 노동자가 1의 잘못을 했고 어떤 노동자가 10의 잘못을 했는데 지금의 손해배상 책임 구조는요. 다 같이 전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행위 한 것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네, 장관님. 예. 예. 말씀 주십시오. 뭐 그러면 민법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사 자치는 대등성, 그죠? 아니까 그러니까 저기 사회법이 노동법이 민법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자치도 노사 대등성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항 조항마다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조의 결성 또는 가입을 하게 되면 교섭부터 부당노동위부터 처벌까지 그래서 재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다른 나라에 있는 뭐를 갖다가 끼워 맞추면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네.